아파. 빨래를 널다가 수시로 고통을 호소하는 미영 씨. 손이 불편한 듯 계속해서 매만지는 그녀. 그녀에겐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아, 네. 제가 지금 여기 팔목이 너무 아프거든요. 콕콕콕 찌른다 그러나, 바늘로? 그런 통증이 그전에는 별로 없었는데 점점 이 횟수가 느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 특히나 추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네요. 고통의 원인은 수시로 찾아오는 관절 통증. 과거엔 상상도 못했던 관절 질환. 결혼 후 조금씩 시작된 노화는 어느 날부터 일상을 방해할 정도의 통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류마티스 끼가 있으니까는 놔두면은 고생하고 뭐 이렇게 절단도 해야 될 정도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되게 무서운 거구나. 정말 보이진 않는데 그 속이 되게 안 좋은 게 더 위험한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좀 걱정이 되죠. 어느덧 찾아온 점심시간. 미영 씨의 메뉴는 뭘까요? 닭발? 평소에도 즐겨 먹는 음식인가요? 요즘에는 정말 최애식품이죠. 즐겨 먹는 식품 중에 하나가 닭발, 족발, 이런 도가니. 얘네들이 보니까는 뼈에 좋고 피부에 좋고 콜라겐이 되게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일부러도 먹는 거죠. 좋다니까. 피부와 관절 건강을 위한 미영 씨의 든든한 점심시간. 미영 씨만의 콜라겐 밥상. 노화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에 조금이라도 챙겨 먹어보려는 노력. 노화에서 벗어나고 싶은 미영 씨의 식사 방법입니다. 식사가 끝나자마자 조교기에 물을 받는데요. 미영 씨에게는 버거운 커다란 조교기. 혼자서 옮길 수는 있는 거겠죠? 왜 끌고 가시는 거예요? 무거워요. 무겁고 팔이 너무 아파. 아, 이거 저녁에 남편이 있을 때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너무 아파가지고 해야겠어. 조교기는 왜 사신 거예요? 자꾸 손발이 시려고 저려요. 임시 방편으로 딱 할 때는 개운하고 시원해서 그 맛에 자꾸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통증은 계속 있어요. 안 아프진 않아. 아파요. 조교기부터 파스까지 관절 통증을 막아보기 위한 임시 방편은 늘어만 가는데요. 냄새. 통증으로 인해 대부분의 시간을 빼앗기는 상황. 시원해. 특히나 겨울철에는 손발을 녹이는 시간이 지나야 하루가 겨우 시작된다는데요. 미영 씨를 괴롭히는 류머티즘 관절염은 뭘까요? 콜라겐은 말 그대로 결합조직인데 그 결합조직이라는 자체가 어떤 구조물을 이루는 성분이라서 콜라겐이 부족하게 되면 그 구조를 유지하게 되는 힘을 잃어서 연골 같은 것도 무너지기 쉽고 그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는 질환인데 그러지 말고 콜라겐이 잘 보충해서 그 구조를 잘 유지할 수 있으면 염증이 일어나는 빈도가 훨씬 감소되겠죠. 기온이 떨어질수록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는 통증과 딱딱하게 굳어가는 관절. 그로 인해 미영 씨의 삶의 질은 점점 떨어져만 갑니다. 현재 미영 씨의 바람은 단 하나뿐이라는데요. 안 아팠으면 그런 통증을 안 느꼈으면 좋겠어요. 이 신경이 안 좋아서 아픈 건데 사람들은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아파? 그런 느낌 받는 오해받는 것도 싫고 이 치료 잘해서 그런 통증이 없었으면 좋겠어.